자, 이제 마케팅 보겠습니다. 자, 마케팅도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최근 10년간 8문제인가 9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죠. 분량도 굉장히 적으면서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 장 정도 분량인데 한 8, 9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인가 정도가 해결이 안 돼요. 그 한 문제 정도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공부할 때 이제 효율을 따집니다. 효율. 우리 애한테도 효율을 따지는데 지난 일요일 날 뭐 중간고속 공부한다고 별로 이제 놀러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뭐 엄청난 공부를 하려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도서관도 갔다 온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약속 잡는 데 30분 이상 걸렸고 뭐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이제 도서관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제 작업하러 가면 이제 저는 이제 노트북으로 하니까 이렇게 노트북으로 하는 장소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간혹 가다가는 이제 노트북 아닌 다른 작업도 하니까 이제 애들 이제 중간고사 때나 되면 막 자리 잡기 엄청 힘들잖아요.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 오는 애들의 공부하는 습성을 다 압니다. 책만 던져놓고 하고 자리 없어요. 자리 없어요. 한참 있다 보면은 잠깐 뭐 와서 이렇게 앉아있거나 그저기다 끄저기 이렇게 하다가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그래요. 근데 웃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 갈 시간 돼요. 공부하는 시간 3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 오늘 하루 종일 오전부터 밤그때가 11시쯤 됐어요. 샤워하는데 50분이에요. 남자애가 샤워하는데 50분이에요. 뭐 샤워할 때 보면 들은 이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막 흥얼흥얼거리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도대체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오늘 몇 시간 공부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2시간 했대. 2시간 하루 종일. 야, 그 공부하지 마라. 아니 앞으로 중간고사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이제 겨우 2시간 했는데 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놀아라. 그냥 놀고 한 일주일 전쯤에 가서 그냥 바짝 해라. 그냥 그게 차라리 효율적이지 않냐. 아 놀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늘 이제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야 전교 1등 하는 애나 반에서 1등 하는 애나 반에서 중간 하는 애나 전교에서 중간 하는 애나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차이가 별로 없다. 전교 1등 하는 애도 공부를 약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에서 1등 하는 애보다 조금은 더 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결코 크지 않습니다. 효율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효율이라는 게 단기간에 끌어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만 시간의 법칙이자 무슨 뭐 3만 시간의 법칙이자 그런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요령이 생긴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이 대부분은 저의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다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선별적으로 중요한 거를 뽑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해야 될 것 많으면 그러면 처음서부터 하면 그럴 때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선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범위 시간 내에 과연 얼마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애한테 그랬어요. 야 너 시험 그 범위가 나왔니?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아직 안 나왔대요. 시험 범위도 안 났으면 아직 그런 거 짜기도 쉽지 않고요. 그럴 때는 그냥 평소하듯이 하는 거예요. 평소하듯이. 그 평소하듯이 해야 되고 만약에 시험 범위가 나왔다면 그 범위가 몇 페이지가 나오면
그 몇 페이지를 내가 공부하려면 한 시간에 몇 페이지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전체 시간이 몇 시간 정도가 한 과목당 필요하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예, 그게 전체적으로 몇 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시간씩. 애들도 요즘 바쁘잖아요. 무슨 학원 갔다 와야 되고, 우리는 또 뭐 복싱도 갔다 와요. 복싱하러 갔다 온다고. 복싱도 갔다 오고, 뭐 배드민턴도 돼요. 배드민턴 갔다 오고. 지금 나름대로 할 거 다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한정돼 있으면 그 시간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선별을 해야 돼요. 그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아직 이제 모르니까, 이제 중학생이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돼야, 그런 것이 돼야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효율성을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갖고 있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시간을 공부하면 그 중에서 한 30분 정도는 공부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6개월 기간에도 계속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근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하지 않고서는 자신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이런 철칙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시간에 제일 많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어요? 수업시간. 수업시간. 수업시간에 상당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수업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수업시간에. 그래서 수업시간에 웬만큼 다 집중해야 되고, 우리한테도 그래, 우리한테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테스트 했다. 수업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더 이제 이 습득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반은 시험을 볼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고, 반은 시험을 볼 거란 얘기를 안 해주고, 수업을 하고 나서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누가 시험을 더 잘 보겠냐. 당연히 미리 들은 애들이 더 잘 볼 거라고 우리 애도 대답을 해요. 근데 문제는 수업 들을 때 자신이 그렇게 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듣느냐 이 말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스스로가 안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속으로 반성하고 계시죠? 수업할 때마다 스스로, 이번 수업 50분 끝나고 테스트를 하는구나. 매 시간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듣는다면, 그러면은 졸 수가 없죠. 어떻게 졸아요? 시험 보는데. 맞죠?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매 시간은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케팅에서, 여기서 마케팅 전략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거의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뭐 마케팅의 의의라든가 뭐 이런 지문으로 좀 언급된 적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거는 지문일 뿐이고요. 정답 지문이 되는 거는 다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분량이 많은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자, 이게 이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 요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시장을 세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시장을 세분한다는 얘기는 그 수요자층을 나누는 거예요. 수요자층을 세분하는 게, 시장을 세분한다를 수요자를 대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인구경제학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성인이냐 아동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식으로 수요자층을 나누는 거고요. 그 나눈 시장에서
표적을 정하는 거죠. 타겟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겟을 정할 때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차별화하는 거예요. 이 차별화가 포지셔닝이거든요. 차별화 포지션. 이 고객의 지각 속에 위치시킨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자리 잡는 거, 자리 잡는 거, 포지션, 포지셔닝, 자리를 잡는 건데 고객들이 이제 그 회사 제품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징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닥스 하면 생각나는 게 딱 있나요? 닥스. 예, 체크문이 딱 생각나시나요? 그거 바로 그런 게 이제 고객들 머릿속에 지각을 시키는 거, 인지시키는 거. 아, 닥스 하면 머릿속 이런 식으로 위치시키는 거예요. 아, 그 회사 제품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각인시키는 거죠. 예, 근데 그 각인시키는 게 다른 회사와는 다른 어떤 느낌으로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기에는 이제 차별화라고 하는데 그게 꼭 제품 측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 제품, 가격, 또 뭐죠? 뭐 유통경로, 홍보 촉진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죠? 그 명품 저는 잘 이 브랜드 명품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에르메스 뭐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거 있나요? 여자분들은 다들 잘 아는 것 같더라고. 그게 비싼 쪽에 속하나요? 예? 가방 하나에 천만 원이에요. 아이고, 함부로 말도 못 걸리겠네. 그런 것들이 벌써 딱 이름만 들어도 벌써 예, 고품질, 고가 이런 이제 이미지를 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그 명품 가방을 이제 짝퉁을 들고 다니는지 아닌지는 비가 오면은 가방을 안고 가면은 진짜고 그걸 머리에 짜면 짝퉁이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예, 또는 뭐 제품 측면에서 뭐 기능을 중요시하느냐 디자인을 중요시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차별화를 하라는 얘기죠. 우리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유통경로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뭐 인근의 중개업소를 이용한다거나 유통경로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전문 분양 대행사가 있죠. 또 전문 분양 대행사를 이제 통해서 유통을 시킨다거나 요즘은 뭐도 있는가 하면은 홈쇼핑도 있죠. 요즘은 홈쇼핑에서도 분양하죠. 보신 적 없나요? 그렇게 또 홍보 촉진 뭐 판촉 활동 같은 거 뭐 경품을 추첨한다거나 또는 홍보를 할 때 유명 연예인을 이제 모델로 쓴다거나 실제로 사용한 사람을 모델로 쓴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섞으라는 얘기죠.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자세하게는 해야 돼요. 자세하게. 다음에 이제 고객 정리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는 거죠. 수요자 측면을 중시해서 아이다 원리 하죠. AIDA 해서 이게 attention 주목이죠. 사람들이 구매 행동을 할 때까지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흥미를 갖고 욕망을 갖고. 근데 이걸 너무 섣불리 이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는 하는 거죠. 요 단계 있으면 요 단계 오게끔 해야 되고 요 단계 있으면 요 단계 오게끔 해야 되고 그 단계를 거치라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욕망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달리하다. 그래서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요게 고객 정리 마케팅 전략이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문제와 관계있다 그래. 브랜드. 브랜드. 자, 이게 이제 시고관이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한번 볼까요? 420쪽에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셀링 포인트가 뭐예요?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한다. 이런 말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은 없죠.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없나요?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이 셀링 포인트는 이 문장으로 표현하면 사실 어렵죠. 이렇게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집을 알아보러 이제 알아보려고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집 원하세요? 집 좀 사려고 하는데 어떤 집 원하세요? 방은 세 칸짜리가 필요하고요. 가격대는 뭐 어느 정도면 되겠고요. 또 지하철역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고객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고객이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멀어도 주변이 좀 쾌적한 데가 좋겠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네, 중개사가 아니고 판매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항상 뭐를 초점 맞춰야 돼요? 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예, 그 셀링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예, 지금까지 제가 그 집을 알아봤을 때 제일 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집을 이제 알아볼 때 방 세 칸이고 가격대는 얼마고 지하철역에서는 얼마 거리 정도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갔어요. 예, 근데 미리 이제 리스트를 뽑아놨더라고요.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물건이 모두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이제 오늘 그 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는 그 집은 볼 수가 없고 그 밑에 층에 구조가 같은 거는 볼 수 있다. 구조와 넓이를 볼 수는 있다. 근데 그 집 상태를 볼 수는 없죠. 그 위에 그 집이 이제 그 사람이 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저거니까 열쇠를 맡기고 가지 않는 집이죠. 열쇠를 맡기고 가는 집이 있고 열쇠를 맡기고 가지 않는 집이 있고 또 사람이 있을 때니까 볼 수 있는 집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다섯 집 중에 두 집만 그 현장을 이제 열어가서 보는 거고 그래서 다 세 집을 다 봤어요. 두 집은 못 봤고 근데 이제 세 집을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은.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섯 개 말고 밑에다가 추가로 더 넣었어요. 예를 들어 가격을 좀 올렸을 때 이런 집이 있습니다. 또는 방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 이런 집이 있습니다. 또는 지하철역에서 거리를 10분 거리로 연장시켰을 때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걸 추가로 넣은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제가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을 먼저 가보자고 했어요. 갔더니 그 집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 중에. 그래서 거리 조금 멀어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집하고 계약했거든요. 그 집에 계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 봤던 중개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브리핑 끝내줬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몇 번 미리 약속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약속하고 했으니까 며칠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했으니까 다 이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제가 이제 일하니까 시간 날 때 이렇게 몇 군데를 가야 되니까 다른 후보지 지역에 가서 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가니까 이제 물건 보러 나갔는지 이제 문이 닫혀 있고 전화번호만 돼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만 지금 오고 있대요. 그래서 오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더니 왔어요. 사무실에 안 들어가고 차를 타래요. 차를 탔죠. 저는 바로 돼 있는 줄 알았죠. 가면서 전화를 거는 거죠. 그 집 지금 볼 수 있냐고. 안 된대요. 유턴. 또 전화하는 거죠. 그 집 지금 볼 수 있냐. 안 된대요.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주 싸게 나온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싸게. 어떤 집인데 거실이 막 방 두 개 합친 것보다도 더 넓고 근데 방이 두 칸이래.
분명히 제가 방 세 칸짜리로 했거든요. 그때 우리 애를 이제 장모님이 키워주시고 해서 방이 세 칸짜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방이 두 칸이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기어이 가자는 거죠. 어떻게? 운전은 그 사람이 하니까. 가야지. 기어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꽝이죠, 꽝. 저희가 판매 그 셀링 포인트를 전혀 맞추지 않는 거죠, 지금. 이러면은 꽝이죠, 꽝. 이제 아무튼 그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중개사는 워낙 브리핑을 잘해서 나중에 집을 내놓을 때도 그 집에 내놨어요. 그 내놓을 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제 따로 찾아가야 돼. 왜냐하면 그 거리가 더 먼 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갔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도 중개사무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간 거죠. 저는 보통 중개사무소를 갈 때는 딱 한 집만 갑니다. 두 집, 세 집 안 가요. 왜냐하면 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 여기만 얘기하니까 책임지고 알아달라고. 전속은 아닌데 전속처럼 전속은 계약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책임지고 해달라고 하는 거죠. 책임지고 더 신경 써달라는 뜻이죠. 다른 데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늘 그렇게 해요. 저는 딱 한 집만 얘기, 한 집만. 그러면은 더 신경 써서 하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 그 중개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사무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는 좀 못했는데 아무튼 이 부동산도 계속 고객이 중개도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특히 물주 같은 경우에는 잡아 놓을 필요가 있죠. 뭐 저는 물주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셀링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셀링 포인트. 그다음에 이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자 여기서 대체로 어떻게 질문하는가면 지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 해놨죠. 그러면서 뒤에 설명은 뭐예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제 방식을 잘 안다면 출제의 그 패턴을 안다면은 그 뜻을 제대로만 알아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2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 관계 맞잖아요. 관계 마케팅. 그다음에 SD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으로 구성되고요. SDP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다도 주의, 관심, 욕망, 행동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광고는 10분의 0이거든요. 10분의 0인데 이거 요약직 과정에서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앞에 남겨놨던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남겨놨던 게 129쪽에 입지이론이요. 자, 129쪽의 입지이론에서는 129쪽은 뭐 그렇게 뭐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 박스에 입지론, 적지론이라는 게 있죠. 그 입지론은 협의의 입지론을 말하는 거고요. 두 개 합쳐서 입지론과 적지론을 합쳐서 광의의 입지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입지론은 협의 입지론입니다. 요거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주어진 용도에 적합한 용지를 선정하는 거죠. 자, 이건 부동성 때문이고요. 적지론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어진 용지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박스에 그 적지론 밑에다가 최유효 이용을 적어보세요. 최유효 이용. 지금 주어진 용지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다는 것은 가장 잘 이용하는 걸 찾아야 되지 않나요? 용도를 찾을 때는. 그러니까 적지론의 고민이라는 것이 최유효 이용의 고민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용도 다양성에서 언급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만 하고 이거는 여기서 언급될 가능성보다는 용도 다양성에서 적지론 이렇게 언급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 정도고요. 자,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입지론은 다 협의의 입지론을 말하는 겁니다.
130쪽에 농업입지론. 자, 요거는 10분의 0이고요. 농업입지론 10분의 0. 요거는 이제 그 지대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넘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10분의 0. 그 다음에 131쪽에 공업입지론 있죠. 자, 이거는 10분의 2 정도 되는데 요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순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134쪽에 이제 상업입지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상업입지론. 자,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이 있는데 여기는 그 알아둬야 될 내용이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의 내용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인데 요 두 가지. 그게 뭔가 하면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제 기억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게 이제 왜 기억이 나는가 하면 이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최소 요구치. 그다음에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 이렇게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이제 기억하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 그 저희 그 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집 가는 반대 방향쪽으로 짜장면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짜장면 어릴 때 짜장면을 굉장히 이제 1년에 몇 번 못 먹는 음식이니까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냄새가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못 먹어요. 그게 이제 일단 상 받아오면 먹는데 그게 상 받는 게 우등상 받아요. 우등상. 그거 주는 게 학기 말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그리고 생일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많이 먹어야 짜장면 세 번 먹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있었어. 그 짜장면 집이. 근데 제 생각에 저 짜장면 집이 안 망하고 계속 저기 장사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 집을 이용을 해줘야 안 망하고 계속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최소 요구치라고 해서 어느 정도 범위의 고객들이 이 집을 이용하면은 안 망할까. 근데 최소한 우리 집은 그 범위를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가기에는 조금은 이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려면은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까지에 있는 고객이 와서 구매를 해 가거나 배달이 되거나 하는 거. 그때는 이제 거기까지 배달을 안 했죠. 어릴 때는 그런 게 가서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은 이 정도 범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에 있는 고객이 거기 굳이 가서 먹는다면은 그거는 장사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무튼 어릴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가 했던 것 같아요. 최소의 우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그 짜장면 집이 안 망하고 계속 운영을 할 거다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공부할 때마다. 근데 그 집이 아직도 해요. 아직도 운영해. 아직도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아직도 지금도 놀랐어요. 근데 그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그 선생님들이 회식 같은 거 하시잖아요. 회식하는데 이 집에서 배달시켜 먹거든요. 그 초등학교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네. 나이 다 나오네. 40년이 엄청난 세월이죠. 근데 그때 배달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배달. 철가방 없어요. 그 당시엔 철가방 없어요. 나무 저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이제 속을 보면 이렇게 몇 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크죠. 컸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단체 무슨 저거 할 때, 배달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리어카로 했어요. 리어카로.
리어카로. 몇, 아니, 그 몇십 명 되시니까. 제가 이거 봤던 기억이 있어요. 리어카로, 리어카로. 아니, 저는 다른 거는 모르고, 다른 건 모르고, 짜장면. 왜냐면은, 그 탕수육은 이제 고기니까, 저는 고기는 잘 못 먹었거든요. 왜냐면 고기를 연풀만 먹고 자랐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탕수육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고기를 싫은데, 선생님이 이제 이쁘다고 준 건데, 저는 싫은데 억지로 먹은 거죠, 저는. 예, 차라리 이건 짜장면이 하는 거, 좀 진짜 이렇게. 아무튼, 이 돼지고기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나 먹었어요. 아니, 풀만 먹고 자, 이렇게. 아니, 갖다 줘도 못 먹었어.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은 우리 애하고 저기 삼겹살 무한 리필 가서 둘이서 5인분 먹고 왔어요.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어, 이제. 아무튼, 이,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러게, 이군 채소 요구치 하면은 짜장면치 채소 요구치 하면 짜장면치. 그거보다는 더 먼 데까지 고객이 이용을 해줘야 돼. 그래야 안 망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 하고요. 그게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죠.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중심지 상권의 형태가 있죠. 그,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뭔가 하면은, 그걸 보려면은 왼쪽 페이지에 의의를 봐야 돼요. 의의를 보시면은, 그, 의의 둘째 줄 끝에 이 이론의 전제 조건은 동질 공간의 평야, 동일한 교통수단의 이용, 운송비는 거리의 비례. 자, 맨 끝에 거 보세요.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인구라 그랬죠.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인구는 쌍둥이, 쌍둥이. 똑같은, 쌍둥이보다도 더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균등 분포예요.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돼요. 분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교통조건 똑같은 평평한 곳에 점포도 일정한 간격으로 있고요. 점포도 일정한 간격으로 있고 사람들도 균질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상권이 형성이 될 때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방팔방 교통조건 똑같기 때문에 원형으로 커져요. 원형으로 커지다 보면 서로 상권이 부딪힌다고 이렇게. 그죠? 상권이 서로 부딪히면은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권을 더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넓히면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이렇게 이쪽에도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겹치면 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 나눠 갖는 과정에서 무슨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정육각형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그러니까 사방팔방 교통조건 똑같고 평평하고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런 경우라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정육각형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혼자 원형으로 커져가겠죠. 그러니까 단일 중심지의 경우에는 무슨 형태? 원형이고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는 이제 정육각형이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3번에 맨 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미음해 보세요. 미음해. 시장, 교통, 행정 등의 요인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지금 현실적인 어떤 요인이 변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지 이론의 내용의 기억, 니언, 디귿, 리얼이 뭔가 하면은 이게 중심지의 계층성이에요. 중심지의 계층성.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가 있고 저차 중심지가 있고 뭐 이렇게 중심지의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대형 할인 매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중간에 동네 큰 슈퍼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슈퍼.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는 점점 작아지겠죠. 여기는 이제 숫자가 많고 여기는 점점 작겠죠. 그리고 중심지 기능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다양해질 거예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거나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중심지와 중심지 간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죠.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대형 할인 매장과 대형 할인 매장, 편의점과 편의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심지 간 거리는 멀어질 것이고,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걸 생각할 때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시골이니까 면 소재지, 읍 소재지, 또는 이제 도청 소재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 군청 소재지 이렇게.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군청과 군청 거리보다는 도청과 도청 거리가 더 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심지 그 중심지의 계층성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그 뭐 시골이 많이 이제 많이 죽었죠. 옛날처럼 시골이 이제 면 하나가 도시 지역의 동 하나보다도 인구가 적은 데가 많아요. 지금 시골에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안 사니까. 아무튼 이런 거 이제 중심지의 계층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자, 요거 요거보다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제 레일리 지금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이번에는 계산 문제로도 좀 다뤄봐야 되는데.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하고요. 오른쪽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하는 게 있고요. 수정 소매 인력 이론. 그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 하는 거, 소매 상권 이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중력 모형.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그게 아니죠. 요거는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형성 과정을 봤고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본 이론이고요. 요거는 중심지 상호작용을 보는 거예요. 중심지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밀당이죠, 밀당.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레일리 이론이에요. 요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컨버스와 허프예요. 발전시켜서 컨버스, 허프 이렇게. 자, 레일리는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을 그대로 공식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만유인력법칙 공식하고 똑같아요. 다만 여기 분자에 쓰는 게 뉴턴은 질량, 우주 전체 질량을 썼지만 여기는 인구, 크기, 인구를 썼어요. 크기나 인구. 여기는 이제 거리 제곱이고요. 자, 이게 뉴턴의 만유인력법칙 공식이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당기는 힘이 말이야. 당기는 힘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자, 요 분모하고는 반비례잖아요. 분자하고는 비례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떤 도시의 크기가 다른 두 도시가 있으면 얘는 당기는 힘이 작고 얘는 당기는 힘이 크고 이제 크기에 비례해서 얘는 더 크고 더 작고. 그래서 큰 도시가 당기는 범위가 더 넓겠죠. 작은 도시가 당기는 범위가 더 좁을 거고요. 그러면 경계가 어디 가까이 있어요? 작은 도시 가까이 있죠. 이렇게 경계는 이렇게 해서 되니까 경계는 작은 도시.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점선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경계가 어디 있는지가 머릿속에 연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상을 안 하면 자칫하면 틀리기가 쉬워요. 큰 도시가 당기는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딸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경계가 큰 도시 가까이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경계는 어디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계는 작은 쪽 가까이 있는 작은 쪽. 됐나요? 그와 관련된 게 이제 레일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레일리 이론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 공식에 보시면 공식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거 체크하고요. 공식 바로 위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중심지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레일리의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다음에 내용에서는 그 기억에 나오고 있죠. 두 도시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여 형성된다. 그 공식을 문장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니은에 나오잖아요.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상권의 경계는 저차원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 문제도 이제 보는데 그 밑에 계산 문제 보십시오.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했어요.
자, 지금 상황이 A 도시, B 도시 사이에 C가 있잖아요. 그럼 C 도시에서 A 도시로 가는 인구와 B 도시로 가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예, 지금 A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자, 이거를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 그 도표를 줘요. 이렇게 도식화해서 줘요. 근데 이렇게 안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게 훨씬 시각적으로 편해요. 이러면 여기가 40만이고요. 여기가 10만이죠. 예, 그리고 C가 이 사이에 있는데 그 C에서 A까지가 10km고 B까지가 5km잖아요. 맞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C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더 가깝고 여기가 더 멀죠. 여기가 5km, 여기가 10km. 그리고 C도시 인구는 5만 명이죠. 맞나요? C도시 인구는 5만. 그러니까 40만, 10만이 양쪽에 있고 작은 도시 5만이 중간에 있는데 이쪽으로 10km, 이쪽으로 5km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쪽 저쪽 얼마나 가느냐. 자, 이럴 때 C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는 거예요. A가 당기는 힘이 얼마예요? 이렇게 요 공식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A의 흡인력은 A까지 거리에 제곱하면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리고 A 도시 인구는 40만이니까 40만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4천 남죠. B가 당기는 힘은 5의 제곱이니까 25 되고요. 네, 분자에는 크기, 인구 10만 쓰면은 이것도 100 나누기 25가 4죠. 그러면 4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똑같죠.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자, 이게 그 이 C 도시에 있는 사람이 이쪽이나 이쪽에만 가잖아요. 이쪽이나 이쪽에만 가기 때문에 이 두 도시가 당기는 힘이 전체 100%예요. 그 전체 100%인데 그 중에서 A쪽으로 얼마나 가는지 B쪽으로 얼마나 가는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친 게 100%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눠지는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4천 4천 세기가 똑같잖아요. 세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쪽 저쪽 가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반반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1대1이라는 얘기잖아요. 1대1. 1대1일 때는 반반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예, 그래서 2만 5천 명 이쪽으로 가고 2만 5천 명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만 계산한 후에 당기는 힘을 계산한 후에 이게 몇 대 몇인지를 알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숫자가 쉽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나온 숫자 중에 제일 어려운 숫자가 이거였어요. 700과 1050이었어요. 이게 몇 대 몇인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몇 대 몇? 2대 3이 보이나요? 예, 이런 숫자가 나올 때는 한 번은 뭐 배수를 만들어 보거나 또는 반으로 해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반으로 하면 얼마예요? 350이잖아요. 반으로 하면. 350에 2배고 350에 3배니까 2대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웠다니까요. 숫자가 지금까지 출제된 것 중에. 그 다음에 1000, 2000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럼 1대2죠. 10하고 40 이렇게 나온 거 있고요. 1대 3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만 알면은 예, 그 다음은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게 레일리 이론이에요. 자, 근데 허프는 뭔가 하면은, 자, 넘어가 보십시오. 예, 138쪽에. 자, 허프는 이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이 사람,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발전시켰는데, 레일리는 다시 앞으로 136쪽에 가시면은, 레일리는 136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그 내용 꼭 박스 위에 니은을 보세요. 니은이 아니고 박스 밑에 디귿을 보세요. 박스 밑에 디귿. 디귿을 보시면 이 이론은 두 도시 간에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있죠. 그 장애 요인이 없다는 것을 상정한 것은 레일리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그대로 삼으면서 우주 천체가 내는 장애 요인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는 지형 지세와 같은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또는 주민들의 구매 습관 등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라 해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전으로 가기가 더 쉽겠어요, 조치원으로 가기가 더 쉽겠어요? 똑같은 거리라면 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똑같은 거리라면 교통 이동 시간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 또 똑같은 저기 조치원에도 홈플러스가 있고 저기도 홈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다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반드시 이 거리만으로 따질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프라는 사람은 마찰계수라는 걸 봤어요. 마찰계수. 마찰이 크면 그쪽으로는 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찰이 크면. 그래서 허프라는 사람은 여기를 다른 숫자로 될 수도 있다라고 봤거든요. 이걸 마찰계수라고 봐서 마찰계수가 3이다 그러면은 여기 거리에 세제곱이다 해야 돼요. 마찰계수가 1이다 그러면은 거리를 제곱하면 안 되는, 그냥 거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허프가 나올 때는 항상 마찰계수 또는 시간거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조심해야 돼요? 마찰계수가 2인지 아닌지 조심은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2 아닌 다른 숫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 소리는 이제 레일리 공식하고 똑같은 거죠. 2 아닌 다른 숫자를 낸 적이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138쪽에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두 개가 있고요. 다음 자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는 하면서, 다만 공간 마찰계수는 여기도 2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일리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제곱을 하라는 얘기고. 또 도시 인구의 7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죠.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저거. 조금 전에 레일리 이론 요 문제에서는 100% 전부 다 이쪽 저쪽 나눴잖아요. 5만 명을 다 이제 나누어서 반반 나누니까 2만 5천, 2만 5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런 식으로 문제를 낼 때는 5만 명을 다 나누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여기에 70% 하면은 3만 5천 명이죠. 3만 5천 명을 요쪽 저쪽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 지역에서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요 지역에서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70%만 이쪽 저쪽 가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를 비튼 거죠. 그러니까 꼭 괄호 속에 있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요. 왜? 똑같이 이 공식 하면 되니까. 그럼 A가 당기는 힘이 하면 되죠. A가 당기는 힘은 어떻게? 거리가 1이잖아요. 1의 제곱분에 분자가 몇이에요? 5천인가요? 크기가 5천. 그럼 B가 당기는 힘은 2의 제곱인가요? 4분의 몇이에요? 2만인가요? 이것도 똑같게 나오겠네. 이것도 5천. 이것도 5천이죠. 둘 다 5천이니까 이것도 똑같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5천, 5천 똑같으니까 반반이죠. 점유율은 반반이에요. 점유율은 반반인데 인구를 계산할 때 10만 명을 다 계산하면 안 되고 7만 명만 반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3만 5천 명이 가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할만한가요? 자, 지금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입장 정리해야 된다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풀만한 거, 많은 거? 풀만한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컨버스는 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그 139쪽에 있는 공간 균배 원리에 따른 입지 유형별 점포. 자, 이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류는 알아두셔야 돼요. 집심성, 집재성, 국부적 집중성, 산재성, 그 다음에 전문품점, 선매품점, 편의품점. 자, 이 종류는 아셔야 됩니다. 됐죠? 됐나요? 그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구별. 예, 그 구체적인 예까지 기억하는 거는 좀 중요도가 낮은데, 예, 그 뜻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그 참고 박스는 뭐 참고로 보시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입지론은 넘어가고요. 뒤에 이제 지대론하고 도시공간구조론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